뭐야? 뭐야? 넌 뭐야?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고, 에, 길장의 입마마죠. 야마. 예, 장마가 끝나고 시방으로 잠깐 짬낙을 나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오랫동안 낚시하면 예, 요단강 건널 수가 있으니까 잠깐 한 두세 시간 정도 짬낙으로 신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테스트해볼 건데요. 예, 처음 보시는 낚싯대죠. 예, 이거 새로 산 거는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겁니다. 예, 꼬지식이고요. 예, 색깔은 노랑색이죠. 이름은 병아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지렁이 대신에 우리 청지렁이 친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썼나? 없네? 어, 여기 있다. 어, 깜짝이야. 예, 우리 청지렁이가 개지렁이 친구보다는 좀 작기는 한데 예,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질기죠. 암튼 오늘 두 가지를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많이 짧아갖고 캐스팅이 멀리 될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힘껏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샤! 오, 루어 때치곤 원투 때로도 꽤 쓸만한데요? 오, 대박! 세팅 싹 해서 던져놓고 요렇게로 만져갖고 냉커피 한잔 때리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하죠. 암튼 낚싯대는 노랭이에 삼각대는 파랑색. 예, 깔맞춤이 아주 좋죠. 어우, 까리한데. 아, 이제 가을이 되려나. 잼재가 많구만. 잼재가 뭐고? 뭐고가 무시기? 무시기가 뭐고? 아주 옛날 추억의 아재개, 그죠? 아, 우리 햇님이가 점점 그늘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 더 숨을 데가 없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한 1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한 두 번 정도 했더니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 대박. 와, 미쳤다, 미쳤어. 물어라, 물어라. 비싸게 준 거금 5,000원을 주고 산 개지렁이다. 아주 맛이가 좋지? 물어라 물어. 오, 저 뭐야? 숭어인가? 어, 숭어다, 숭어. 어, 대박, 대박. 어, 돌고래처럼 뛰네. 어, 대박, 대박. 어, 뭐야? 어, 뭐야? 넌 뭐야? 이거 옛날에 한번 잡은 적이 있는 물고기인데. 예, 망둥이 종류 같아요, 망둥이 종류. 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하하하, 어, 바보처럼 생겼네. 어, 대박. 아이고, 조그마하기도 해라. 완전 루어인데요, 루어? 자, 잘 가시게, 꼬마 친구. 뿅! 오케이, 입질. 오케이. 잔잔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아이씨! 아이, 미쳐버리건데. 줄 터졌어요. 입질이 너무 없어갖고 애력새끼라도 잡으려고 요 밑에 석축 밑으로 던져놨더니 채비만 홀라당 잡아먹고 채비값이 얼마냐. 내 돈 내놔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어, 뭐야, 저건 뭐야. 에라이씨. 아,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별불가사리죠. 아이씨, 고긴 줄 알았네. 아이, 그지 같은 놈. 와, 지금 던지면 무조건 입질은 있어요. 예, 잔잔바리 입질이 무조건 있는데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잡히질 않네요. 아유, 환장하겠네. 처음 있던 포인트가 걸림이 조금 있어갖고 예, 거기서 낚시를 계속하다가는 가져온 채비 전부 홀라당할 것 같아서 뻘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지랭이도 한 다섯 마리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 마리 올라와라. 아유 힘들어 죽건데, 짜증나 죽건데, 더워 죽건데. 확실히 뻘 포인트는 입질이 없네요. 입질이 있으면 밑걸림이 있고, 밑걸림이 있으면 고기가 없고. 환장하건데, 환장하건데. 원투는 글러먹은 것 같고요. 예, 에럭이나 잡으면서 놀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에럭 새끼도 없냐. 아이씨. 오늘 시방에서 한번 놀아봤는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입질은 아주 많습니다.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아무튼 시방에 낚시하시러 오실 분들은 작은 바늘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뿅. 얼른 가서 집에서 찬물로 샤워해야지. 아이고 끈적거려. 스파이더맨 되겠네.